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신티크 프로 27인치 새 모델이 나와서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고 있는데요. 엄청 좋아졌네요. 선생님은 지금 이거 쓰고 계시죠? 네네네. 저는 24인치 프로 엄청 몇 년간 잘 썼는데 일단 딱 보니까 너무 작고 예뻐져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화면은 훨씬 커졌는데 좀 전체적으로 되게 슬림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거든요. 이게 되게 은근히 무거워가지고 이게 제가 혼자 옮기지도 못했어요. 근데 얘는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옮길 수 있을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예뻐진 느낌이 마음에 드네요. 저 심지어 책상도 얘 때문에 엄청 큰 걸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필압 쓰실 때 좀 필압을 좀 세게 쓰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살살 쓰시는 편이세요? 저는 좀 힘을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걸 꾹꾹 눌러서 쓰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제 손목에 좀 무리가 많이 가서 약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약간 야매 방법 같은 걸로 얘를 좀 일부러 뚱뚱하게 만들어서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새로 이 펜 자체가 세 가지 버전으로 나와서 이제 그 부분을 바로 자기 필압에 맞게끔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 라인이니만큼 아무래도 이제 원래 24인치도 좋았는데 화면하고 이 펜 끝에 이 간격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제 느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색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화면이 확실히 좀 좋아진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펜이 훨씬 가벼운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터치도 감도가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진짜 펜을 딱 댔을 때 딱 진짜 종이에 대는 것처럼 이 간격이 거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마다 작업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자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하게 네네네 배려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콤 스토어 강남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애니버스 센터장 조유환입니다. 저는 오늘 와콤 스토어 강남점을 방문했습니다. 신티크 27인치 프로 모델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마침 저희 용인 캠퍼스 김영국 센터장님과 함께 네, 제품을 한번 테스트해보러 나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게 지금 새로 나온 27인치 프로 모델인 것 같은데 확실히 눈에 띄게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전작에 비해서 확실히 베젤도 얇아졌고 사이즈는 더 커졌는데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디자인이 너무 예뻐진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잘 보여요. 터치 이렇게 넘겨졌고 화면이 되게 밝아가지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침 요 옆에 기존에 있던 24인치 모델이 있는데 확실히 저희가 보기에는 네, 색상 차이가 있긴 하네요. 네네. 네. 이 스탠더도 외관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스탠더는 어떤 것 같은가요?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24인치 스탠드는 조금 많이 무거웠어요. 근데 바뀐 27인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옮기기 쉽게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아까 쓰고 계시던 펜이 네. 이게 좀 디자인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에 세 가지 기능의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 섬세한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뭔가 좀 스타일리시해졌네요. 네, 맞아요. 네, 가벼워져 보이기도 하고 그립감도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 제품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은 강남 와콤 스토어 강남점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네, 오셔서 커피 한잔 드시면서 이렇게 한번 시연해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제품 외에도 기존에 있던 제품들도 안쪽에 다 구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셔서 네, 제품도 테스트해보시고 실제 사용도 하시면서 음료수도 마시고 하시면 네,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B 엔터테인먼트의 마케터 구윤서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B 엔터테인먼트 웹툰 기획 제작팀 팀장 김태인입니다. 오늘 제가 강남 AB 카페 와콤 라운지에 방문한 이유는 와콤 신티크 프로 27인치 모델이 있다고 해서 제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왔어요. 마케터님, 27인치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젤이 굉장히 얇아지면서 이전에는 24인치의 더 큰 크기였다면 지금은 더 큰 화면에 더 작은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스탠드의 경우에도 이 약 26kg에서 약 16kg으로 약 10kg이 가벼워졌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필수적으로 설치 기사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조립을 잘 하시는 남성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성분의 경우에도 무게를 드실 수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조립이 가능하세요. 화면이 커졌는데 무게가 줄어들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24인치를 저희 제작팀에서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화면 주사율인데요. 24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60Hz의 다소 낮은 주사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27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개선이 되었을까요? 네, 프로 27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은 120Hz의 주사율을 자랑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 표현을 자랑합니다. 또한 HDR이 지원이 되면서 더 선명한 색상 표현까지 지원이 되세요. 정말 선이 훨씬 부드럽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24인치 모델도 분명 단점이 있지만 이 모델도 장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장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선 색 영역 중에 하나인 어도비 RGB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99%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4K UHD 해상도도 똑같이 지원이 되고 피랍도 8000대로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요. 10비트에 10억 7천만 가지 색상을 지원했던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대신 27에서는 DCI P3이라는 색 영역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팬톤 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색상 표현력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4인치 모델의 단점은 장점으로 바꾸고 장점은 그대로 흡수한 모델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써봤는데 펜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프로펜 기본펜과 프로펜 슬림, 프로펜 3D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 프로펜 2였는데요. 이제 프로펜 3부터는 무게추와 사이드 버튼과 그립을 커스텀 액세서리를 기본을 제공하면서 36가지 패턴으로 개인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이용이 가능하세요. 마케터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27인치 모델을 얼른 구매하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27인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강남 AB 카페 와콤 라운지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나요? 네, 바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신테크 프로 27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모두 혜택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